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대장님 서문이에요. 자, 뭐 오늘 한번 제가 생각해 본또 이야기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요즘은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는데, 그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도대체 방송을 하는데 그냥 PC로 웹캠 꽂고 마이크 꽂고 하면 되는 건가요? 하고 막 묻는 분들이 계세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보통, PC에다가, 웹캠 꽂고, 마이크 꽂고, 방송을 한다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쓸만한 정도의 견적으로는, 거의 토크 방송밖에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토크밖에 못해요. 토크밖에 못하고, 가끔 가다가, 사진 띄워서 올리고, 뭐, 그런 정도까지밖에, 대역폭이 안 돼요. 화면 캡처를 하려면요, 어느 정도의 조금 부하는 좀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한번 제가 오늘 좀 한번 테마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 테마를 생각해보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견적하고 어떠한 부품들이 좀 있어야지 PC가 좀 방송을 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방송용에 있어서는 이제 예전에 인텔 시스템에서는 좀 약간 그런 i7 프로세서가 방송용으로는 꽤 좋았어요. i7 프로세서가 7세대까지 4코 8세대였고, 그리고 8세대 때 i7 8700K 시리즈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원컴 방송용으로. 8700K 정도면 충분히, 그러니까, 라이젠, 이번에 새로 나온 3600이 i7 8700하고 좀 비등비등해요. 그런데 이제 8700은 오버클럭이 안 되고, 라이젠 3600은 오버클럭이 되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대신에, 3600보다 i7 8700K가 조금 더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i7 8700K 프로세서로 PC를 쓰고 계시다. 이런 분은 한 그래픽 카드가 RTX 2060 슈퍼나 2070 슈퍼 정도만 되셔도 충분히 원컴 방송을 진행하는데, 뭐 FHD 모니터를 쓰면서 원컴 방송하는 건 아마 좀 무리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QHD 모니터 쓰고 계신다면 i7 8700K가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FHD 모니터를 쓰면서 그거를 게임을 돌리면서 원컴 방송을 돌리는 데는 8700K도 무리는 없다. 그래서 굳이 8700K 프로세서 쓰고 계시는 분들은 방송할 건데 그러면 CPU 바꿔야 되나요? 뭐 이런 당장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인텔 10세대 아이스레이크가 나오는 거를 좀 기다려 보시고, 그때쯤 가서 뭐 라이젠 3세대를 가시는가, 인텔 10세대를 가시는가, 그거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i7 8700 시리즈가 사실, 그래서 i7 9700 시리즈에 비하면 방송을 돌리는 데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게이밍 성능은 i7 9세대가 조금 더 나은데, i7 7세대가 멀티 성능에 있어서는 조금 더 훌륭해요. 하여간 그게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새로 사는 데는 비추다. 지금 시점에서 새로 사기엔 좀 그래요. 일단 8700K는 현재 단종이고, 8700은 팔고는 있는데, 라이젠 3600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일단 비슷한 성능의 가격 면에서는 3600이 훨씬 더 좋거든요. 이3600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제 100만원 초반대의 보급형 라이너가 됐잖아요. 물론
물론 이제 방송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몇 가지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초반으로 솔직히 기존에 뭔가 뭐 웹캠이나 마이크를 갖고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네, 방송을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마이크하고 웹캠하고 이런 것까지 합했을 때 원컴으로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최소 사양은 약간 딱인 것 같아요. 한 조금 여기서 돈을 조금 더 드린다, SSD 용량에서 조금 더 돈을 드린다 치고 감안을 하면 150만 원 선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일단 CPU는 역시 원컴 방송 최저 사양에서는 당연히 라이젠 3600이겠고, 메인보드는 그래서 라이젠 3600이면 그 MSI의 B450 박격포 맥스 정도만 써도 사실 충분해요. 근데 박격포는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메인보드에 막 USB도 꽂아야 되고 뭐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콘솔이나 뭐 이런 걸 연결시켜서 하고 싶으시다, 뭐 태블릿 게임 이런 거를 연결시켜서 하고 싶으시다 이러면 또 캡처보드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메인보드에 꽂아야 될게 많아져요. 그래서 또 이제 만에 하나 여기에다 사운드 카드를 또 꽂을 수도 있거든요. 만에 하나 사운드 카드를 꽂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메인보드는 무조건 ATX 사이즈 이상의 사이즈를 권장을 해요. ATX 이상의 사이즈를 권장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그래서 B450 맥스 시리즈 중에서 MSI에서는 토마호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램은 역시 최소는 16GB다. 그리고 GTX 1660Ti를 넣었어요. GTX 사양 중에서는 현재 판매되는 GTX 그래픽 카드들 중에서는 최고의 사양이에요. 최고의 사양이고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없어요. 굳이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SSD는 제가 250GB를 넣었는데 만약에 뭐 조금 더 뭔가 프로그램 더 깔고 싶으시다 그러면 네 500기가로 올리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원컴 방송을 한다 하면 이제 방송 동영상 파일을 저장을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뭐 편집자한테 보내주든 본인이 편집을 하든. 저 청문회 요즘 볼 시간 없어요. 제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청문회 보면서 계속 시간 때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동영상 파일을 뭐 편집자한테 보내든 본인 편집하든 파일을 일단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HDD는 제가 달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는 확장성을 위해서 조금 약간 큰 거를 마련을 해놨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일단 최저다 보니까 네, 파워는 600W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는 제가 썼던 마이크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 네, 좀 제가 이거 활동을 좀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바빠요. 그것 때문에 사심 역사 컨텐츠 컨디션 안 좋은 데는 막그 매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 대한민국 100주년 관련 활동 때문에 제가 요즘 계속 한국 독립운동사 쪽 컨텐츠밖에 못해요. 그래서 요즘 시사를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시사 컨텐츠를 잘안 하는 이유는 시사 컨텐츠 아무거나 건드리면요. 유튜브에 노란 딱지가 떠요. 그 노란 딱지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당장은 문제 없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아시죠? 그 세아님 유튜브 채널 닫은 거. 세아님 유튜브 채널 새로 판 이유가
그 채널 아예 전체가 노란 딱지가 붙어버려가지고 수익이 안 난대요. 구독자가 70만이 넘었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시사 컨텐츠를 좀 편하게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나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되게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아프리카 TV에서 시사 컨텐츠를 해가지고 막뭐 별풍선이 막 오지게 터진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각오하고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 최소한의 그 먹고 사는 그 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쩌면요, 망치 부인님이 유튜브를 계속했었으면 아마 내가 보기에는 망치 부인님도 아마 노란 딱지 그냥 쫙 나갔을걸요? 망치 부인님은 그 뭐냐 파비들 다시 보기 연구보관으로 바뀐 이후로 유튜브 안 하세요. 어차피 그분은 편집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놈의 그 노란 딱지 때문에 네. 시사 컨텐츠를 손대기가 힘들어요. 아마 그 시사적으로 민감한 사항 다루는 유튜버들 다 노란 딱지 때문에 고생 꽤나 할 거예요. 조회수를 올릴 수는 있지만 노란 딱지 때문에 아마 수익이 안날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은 그런 좀 분쟁을 조장하는 컨텐츠를 하면 안 돼요. 우파 유튜버들요? 보면 다 노란 딱지 뗄걸요? 내가 장담하는데 다 노란 딱지야. 하여간 얘기 계속 할게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그 이런 컨 이거 관련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런 좀그 사회적으로 분쟁을 야기하는 컨텐츠를 하면 네,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가 아무거나 뜨겠어요? 근데 그 우파 유튜버들 왜 그렇게 뜨는 줄 아세요? 제목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떠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해놓는다니까? 솔직히 그렇게 어그로 끌고 싶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자극적인 거 사람들이 오죽하면 유튜브에서 유튜브 키즈를 서비스를 아예 분리를 하겠어?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리고 뭐 방송 송출을 하는 데 있어서 PC가 소음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쿨은 안 되고요. 그리고 역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웹캠은 제가 쓰고 있는 로지텍 G9200 달아놨어요. 이거는 이제 그 9200 단 이유는 60프레임 송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달아놓은 거고, 만약에 좀더 해상도를 좀더 선명하게 송출하고 싶으시다 하면 한 30만원짜리 로지텍 그 브리오 쓰시면 돼요. 네, 그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나는 투컴을 쓰고 싶다. 자, 여기 견적은 아까의 그 견적 시스템에서 그 다른 거손안 댔고 제가 딱 캡처보드만 추가했어요. 캡처보드만 추가를 하면 나중에 그 아까 제가 소개를 했던 그 견적에서 딱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뭐 부품을 다른 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계속 원컴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다가는 캡처보드를 달고 아예 그 정말 그 게임에 있어서 최고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사양에 딱그 진짜 게임만 담당할 PC를 따로 맞출 것이냐. 약간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특검으로 할 경우, 송출에 있어서 정말 그 FHD 60프레임 송출 최소 사양은 딱이 정도면 돼요. 한 160만원대 그 최소 사양. 아무것도 뭐안 꽂고, 근데 사실 파워는 조금 이제 그 시소닉의 그 650와트의 그 골드 효율 파워는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750와트 세미 모듈러 그게 조금 더 싸거든요. 그거를 추천을 하긴 해요. 어차피 파워는 750이거든. 네. 그렇고, 어쨌든 송출용 최소 사양은 아까 그거에 캡처보드만 추가를 하면 된다. 근데 그 지금 이거 에버미디어의 그 라이브 게이머 HD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FHD까지 밖에 캡처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게임용 PC를 QHD를 쓰고 있다. 게임용 PC를 QHD를 쓴다 하시는 분들은요. 에버미디어의 라이브 게이머 HD 말고 4K로 바꾸세요. 4K는 최대 그 4K 해상도까지, UHD 해상도까지가 캡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QHD 모니터를 쓰는데 이 캡처보드가 이 FHD 컷까지밖에 안 되면, 그 모니터를 확장 모드로 하지 않고, 모니터를 이제 그 복사, 복, 모니터를 그 복사 모드로 그 다중 모니터를 해놓을 경우는 QHD 모니터가 FHD로밖에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캡처보드를 이제 그 게임용 PC의 모니터가 뭐냐에 따라서 캡처보드는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다음엔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 조금 돈을 더 써본 거예요. 이제 CPU는 3600 그대로인데 메인보드를 X570에서 조금 저렴한 걸로 맞췄고, RTX 2060 슈퍼, 그리고 M.2, 그리고 이제 파워를,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750W의 그 시소닉 골드 그 세미 모듈 그거를 넣고요. 네, 아무래도 송출용이기 때문에 그 깻맥 그대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딱그좀 송출 PC에 조금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거야. 좀 이제 메인보드 좀 안정적인 확장성을 위해서 X570을 제가 여기에다 좀 수록을 했고요. 갑자기 왜 여기서 피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X570을 수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RTX 2060 슈퍼, GTX 1660 Ti도 NVENC 인코딩은 돼요. 저는 그 뭐냐 동영상 인코딩 이런 거할때 특히 방송할 때 송출할 때에 있어서는 CPU 인코딩이 좀더그 화질을 고급으로 만들 수 있지만 CPU가 부하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픽 카드 인코딩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GTX 1660 Ti도 NVENC는 돼요. 그런데 RTX 2060을 쓸 경우 RTX 시리즈부터는 향상된 NVENC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RTX 2060 슈퍼를 꽂아 넣은 거고요. 그래서 RTX 시리즈의 그래픽 카드를 쓰기 위해서는 좀, 네, 다른 하드웨어들도 좀 약간 좀 스펙을 조금 맞춰줄 필요가 있어서, 네, M.2를 넣고요. 용량은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여기서 좀더 투자를 한 송출용. 네, 라이젠 3700X. 3700X이기 때문에 역시 메인보드도 한 급을 좀 올려서 게이밍 엣지 적당하게. 여기서부터 게이밍 엣지급부터는 와이파이 수신이 돼요. 와이파이 수신이 되고 램은 제가 32GB로 올렸어요. RTX 2060 슈퍼를 넣어놨는데 RTX 2060 슈퍼는
그 송출만 할 경우는 RTX 2060 슈퍼고요. 만약에 이걸 3700X를 갖다 원권 방송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 그 게임도 약간 좀 성능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RTX 2070 슈퍼로 가는 걸 추천을 해요. 원컴으로 3700X를 하고 싶을 때는. 근데 이제 투컴으로 두 가지 플랫폼에 한 동시 송출하고 싶다. 예를 들자면 뭐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 뭐 카카오 TV하고 유튜브, 트위치 TV하고 유튜브 이렇게 동시 송출하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네. 3000, 한두 플랫폼 동시 송출을 하려면 한 3700X 정도는 써주셔야지, 동시 송출 때 송출만 담당을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좀 아마가 좀 커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동시 송출을 하게 될 경우는 원컴은 좀 빡세요. 원컴 좀 많이 빡세기 때문에 동시 송출을 하고 싶으시면 가급적이면 투컴을 추천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투컴을 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게임용 PC, 송출용 PC를 따로 맞춰야 되니까. 거기다 송출용 PC에다가 캡처보드 깔아야 되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게임용 PC에다 마이크를 연결을 안 시키게 되면 사실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요. 요즘 게임하는 것 중에 그 마이크 싸대는 거 있잖아요. 팀플레이 할때 마이크 싸대고 막 그럴 때 있잖아. 디스코드 연결하고, 디스코드를 연결하든가, 뭐, 게임을 연결하든가, 뭐, 이럴 때. 그러면 이제 게임용 PC에도 마이크를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는 지금 견적을 안 넣었는데, 오디오 믹서가 좀 추가가 돼요. 왜냐면, 게임용 송출용에다 마이크를 뭐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송출용 마이크를 꺼야 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러면 되게 그 조작이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입력을 딱 오디오 믹서로 하고 그 오디오 믹서에서 알아서 사운드를 그 분배를 해주는 뭐 그런 거를 한다면. 근데 이제 오디오 믹서를 쓰게 되면 세팅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투컴 세팅은 굉장히 좀 빡세요. 투컴 세팅은 빡세고, 사실 그래서 좀 진짜 안정적으로 방송 송출하고 싶으시면 원컴 좀 약간 좀 사양을 좋게 맞춰서 원컴을 가고 원컴 PC로 한 가지 플랫폼에 따로 송출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해요. 그게 좀 사실 시스템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이긴 해요. 그리고 사실 꼭 이게 그런 세팅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이게 아프리카 TV 시청자 성향하고 트위치의 시청자 성향하고 뭐 카카오 TV 시청자 성향하고 유튜브의 시청자 성향을 일일이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방송하는 대다수의 크리에이터들이 방송을 그래서 한 가지 플랫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일일이 다 맞추기가 힘들거든. 일일이 맞추기는 힘들어요. 사실 그런 문제가 제일 커요. 한 가지 플랫폼에만 송출하는 이유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견적은 제가 한번 짜보기는 하는데, 가급적 한 가지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해요. 동시 송출하게 되면 그만큼 과부하도 많이 들어가요. 어쨌든 뭐좀 얘기가 좀몇 프로 세긴 했는데, 네, 일단은 그래서 이 3700X에서는 2060 슈퍼를 꽂으면 이제 그 동시 송출할 때딱그두 가지 플랫폼 송출할 때딱 송출만 담당하는 정도의 사양인 거고요. 여기다가 그 쿨러를 깻맥 말고 좀더좀 좋은 거를 달고 그2070 슈퍼를 달면 한 가지 플랫폼에서 좀 약간 그 고사양 게임 송출을 하는데 좀 좋은 그런 사양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견적은 이제 두 가지 플랫폼에 원컴으로 송출하고 싶을 때 3900X가 나오면서 이제 원컴 방송으로 동시 송출하는데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방법이 좀 생기게 됐어요. 물론 OBS를 쓰면 그뭐 리스트림이라는 뭐 이런 걸 써가지고 그 근데 리스트림 이런 것도 아무리 조금 엑스플릿보다는 좀 덜 하다지만 엑스플릿 자체가 좀 무겁거든요 소프트웨어가. 근데 이제 OBS가 좀더 가볍고 하여간 그래서 송출을 할수 있는데 일단은 근데 이 동시 송출 자체가 좀뭐 하드웨어에 전체적으로 좀 과부하가 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 8코어 16세대 시스템에서는 좀 힘들었는데 3900X가 나오면서 한두 가지 플랫폼 정도에 동시 송출하는 것 정도는 좀 괜찮다고 봐요. 대신에 최소 RTX 2070 슈퍼는 달아주셔야 되고요. 그 CPU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파워는 동시 송출을 위해서라면 최소 1000W는 그냥 맞추셔야 돼요. 1000W, 최소 골드는 맞추셔야 되고 권장은 티타늄. 그리고 쿨러는 최소가 녹트하고 엔간하면 네, 순행 쿨러 권장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컴 동시 송출인데 왜 제가 캡처보드를 달았냐 하면 역시 콘솔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캡처를 달아 놓은 거예요. 캡처보드를 달아 놓은 거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메인보드는 최소 에이스급 이상. 뭐, 에이수스나 뭐, 기가바이트의 한, 뭐, 비슷한 뭐, 급수의 뭐, 메인보드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한, 이 정도 좀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견적이 있어요. 자. 3900X인데 램을 64GB로 꽂았어요. 아까 거는 32GB예요. 이거는 64기 왜냐면 동시 송출하려면 무조건 램을 올리셔야 돼요. 램은 무조건 32GB 이상을 올리셔야 돼요. 동시 송출하려면. 그리고 이거는 64GB예요. 2080 슈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양은 진짜 내 플랫폼에 동시 송출하고 싶어. 그리고 한 플랫폼을 더 한다면 네이버 TV가 될 수도 있겠죠. 네이버 TV는 근데 그 구독 그 일정 자격 이상이 돼야지 그 방송을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렇고. 뭐 일단 그래요. 일단은 그렇고 일단은 사실 네 가지 플랫폼에 송출만 할 거면 3900X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게임까지 돌려야 된다. 진짜 원컴으로 내 플랫폼 동시 송출 하고 싶어. 이러면요. 3950X 기다리세요. 16코어 32스레드짜리. 근데 이 3950X로 하더라도요. 내 플랫폼 동시 송출로 원컴으로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게임은 아마 옵션 합의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풀업은 무조건 안 돼. 풀업 할 거면요. 그러니까 그 풀옵션 동시 송출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풀옵션으로 할 거면 무조건 원컴이에요. 네, 한 가지 플랫폼이에요. 풀옵션 원컴 방송하고 싶으시면 두 가지 플랫폼 안 돼요. 이게 과부하가 걸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사실 그래서 가급적 한 가지 플랫폼 방송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성향이 제일 맞는 대로 가라 이거지.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는 거고요. 그렇고 자. 근데 이런 사양들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이제 송출용으로 봤는데, 자 그러면요,
만약에 이제 그 정말 그 나는 정말 이제 그럼 나는 이제 투컴을 하고 싶어요. 투컴을 하고 싶어서 그럼 게임용 PC를 따로 맞춰야 되잖아요. 게임용 PC를 따로 맞출 때에 이제 좀 자기의 그주 게임 종목들이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양을 맞춰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자, 일단은 자신의 이제 방송 주력 컨텐츠가 오버워치다. 오버워치나 뭐 스타크래프트 1, 2 같은 그런 블리자드 게임입니다. 블리자드 게임 같은 경우는 네, 스타크래프트 2나 오버워치 정도가 이제 가장 최고 사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이 정도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9600K 정도면 네, 스타크래프트 2나 오버워치까지는 풀옵션이 가능해요. 물론 게임용만 담당할 때는 이 정도 하셔도 대신에 이제 이 정도 게임 9600K 그 오버클럭이 되는 거니까 그램 XMP 만약에 튜닝램 되는 걸로 해주시면 프레임은 좀더더잘 나올 수도 있어요. 뭐이 정도 할 수가 있고요. 9600K 정도면 뭐 오버워치 풀 옵션 정도는 문제가 없다. 근데 배그는 국민 옵션. 배그는 풀 옵션 안 돼요. 9600K는. 9600K는 배그 풀 옵션 좀 무리가 좀 있어요. 자, 그러면 배그 풀 옵션으로 방송을 하고 싶다. 근데 게임용이다. 배그 풀 옵션에서 게임용 송출컴이 있을 경우에 하는 방송이다 하면 게임용 PC는 9700K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텔 프로세서 중에서 정말 나는 닥치고 이 컴퓨터로는 게임만 할 거다 하는 거에 좀 적당한 건데 제가 이제 하드를 여기다 좀 놔놨는데 하드를 넣어놓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보관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다 뭐 사진 같은 거 보관을 해놓고 뭐 여러분들 특검 방송할 때그 사진 막 화면에 크게 띄우고 싶어. 이럴 때, 그러니까 송출컴은 오로지 송출만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막 사진 보여주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동영상 여기다 다 두시면 뭐 진짜 그냥 게임만 돌리고 싶으면. 하드는 안 달아도 돼요. 대신에 이제 9700K이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들을 많이 하는 용도로 9700K를 맞춘 거기 때문에 SSD하고 SSD는 그 M.2에 따는 OS를 깔아주시고 그 SATA SSD에는 게임 깔아주시는 뭐 이런 용도로 나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투컴에서 게임 투컴에서 고사양 게임용일 때 9700K 정도면 충분하다. 뭐 설마 투컴인데 게임만 돌리는데 9900K를 맞추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물론 정말 프레임을 1이라도 더 올리고 싶으시면 9900K 가시면 돼요. 뭐 그렇구요. 그렇구요. 뭐 근데 정말 나는요, 인텔로 원컴 방송하고 싶다면 이견족도 괜찮아요. 이 9900K로, 9900K 갖다가 여기다 그냥 그 하나로 원컴 다 세팅해 놓고, 이 정도 급이면 원컴 방송 정도는 가능해요. 대신에 그래픽카드 NVENC 인코딩 필수고요. 그 게임 옵션은 풀 옵션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엔간하면 풀 옵션이 괜찮을 거예요. 2080 슈퍼 정도면 그래픽 카드로 인코딩을 하면 9900K잖아. 대신에 9900K로 풀 옵션으로 원컴 방송하고 싶으시면 내 일체형 수냉 쿨러로 극강의 성능을 뽑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 XMP 되는 그 램으로 필수로 바꿔주시고, 일단 그 정도는 하셔야 될것 같아. 하여간 뭐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이거는 정말 9900K가 사실 원컴으로도 그 방송이 가능한 정도의 사양이기 때문에 좋은데 가격이 3700X보다 많이 비싸죠. 네. 그래서 9900K는 그 동영상 편집도 가끔 하고 게임도 하고 근데 방송도 하고 싶고 게임 용도가 좀 많이 있는 분을 위해서 게임 방송 원컴 게임 방송을 하는데 게임 프레임이 조금 더높 3700X에 비해서 게임 프레임이 좀더 아마 잘 나올 거예요. 3700X로 원컴 게임 방송하는 것보다는 프레임이 아마 잘 나올 거야. 9900K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견적을 넣어놓는 거예요. 물론 정말 내가 그 최고의 게임 화질을 송출하고 싶어. 그러면요, 진짜 돈을 그냥 무제한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게임용은 9900K 맞추시고 RTX 2080 Ti 꽂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송출하는데 여러 플랫폼에 동시 송출하고 싶어. 그러면 최소 3900X 이상은 맞추시고. 네,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은 정말 그 뭐냐, 컴퓨터 부품이 수집이 취미인 IT 유튜버들 정도 되시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한뭐 한번 그 방송을 하는데 좀 용도에 따른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원컴 방송용 그 송출만 담당할 경우 투컴에서 송출용 그리고 투컴에서 게임용이 어떠어떠한 좀 견적이 들어가는지 대충 한번 알아봤어요. 한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는 다나와 샵다나와에서 견적을 맞출 수가 없어서 여기에 빼놓은 게 있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투컴 방송의 경우는 오디오 믹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투컴 방송에서 이제 뭐그 요즘 온라인 게임들 이제 그 팀원들하고 그 채팅이 아닌 뭐 마이크로 소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게임 중에 또 디스코드로 연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디오 믹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디오 믹서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또 사운드 카드가 필요할 수도 있어. 그것도 사운드 카드는 사실 샵다나와의 견적에 있기는 하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뭐냐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컨텐츠 좀 마무리하고 네, 오늘 그 머리한 방송을 했었으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네, 여러분 잘 자요. 안녕.